빠방하이, 그래픽 난리 나는 게임이 넘쳐나는 요즘 라떼는 그런 거 1도 없이 클래식 게임만 해도 재밌었죠. 단순한 조작법과 조잡한 그래픽의 콜라보, 은근 킹받는 게임도 많았는데요. 슈의 라면 가게부터 줌마의 고기 굽기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클래식 게임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추억의 클래식 게임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식 게임이 뭔가요? 어도비 플래시로 제작된 게임으로 용량이 작은 게 특징이고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너도 나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퀄리티가 엉성한 게 특징이라면 특징.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서 뛰어난 명작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죠. 이게 병맛이긴 한데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이 게임들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요, 전체 스탯 중 게임성보다는 도발에 몰빵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잠이 오냐고요. 전국 초딩들의 전투력을 불태웠죠. 큰 재미는 없는데 의외로 높은 난이도, 마우스나 방향키 정도만 사용해서 조작법 자체는 간단했지만요, 타이밍, 제한시간 등 까다로운 조건이 많이 붙고요, 넘사벽 수준의 목표량, 무엇보다 세이브가 안되니 중간에 한번 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거 깬 사람은 고인물 중 고인물들이죠. 그래도 플래시 게임만의 그 조악한 낭만이 있었죠. 주전자닷컴, 비비빅 같은 플래시 전용 사이트도 인기였지만요, 대세는 3대 어린이 포털, 주니어 네이버, 야옥꾸러기, 다음 키즈짱, 전국 초딩들의 오를 책임졌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추억의 결정체와 같았던 이 사이트들,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등 각 게임들이 등판하면서 인기가 팍팍 식었죠. 여기에 라스트팡으로 어도비에서 2021년부로 플래시 서비스를 전면 중단, 각종 브라우저에서 플래시 컨텐츠가 퇴출되면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던 주니버조차 2019년에 게임랜드의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추억으로 남겨진 플래시 게임들,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플래시계의 레전설, 슈의 라면집. 음식점 사장님이 된 슈가 라면을 맛있게 조리해서 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죠. 뭐 나는 잘 끓이고 있는 것 같은데 틈만 나면 냄비가 다 타버리고, 좀 잘한 것 같으면 짜다고 면박 주고, 넌 설거지나 하라면서 바로 주방 엔딩. 나중엔 짜증나서 면 빼고 스프 빼고 줘버렸다는. 지금은 나이도 많이 먹었겠다, 좀 쉽지 않을까? 저 빠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이걸 애들 깨라고 만든 거 맞냐고요. 사실 여기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아니거든요. 제작자 피셜, 냄비 4개를 둔 건 페이크 뿐일 뿐, 2개만 써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하죠. 계란을 넣는 타이밍은 끓는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팔을 투하하고 냄비를 내리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만원은 힘든데요, 어린이들에게 돈 버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아무튼 슈는 직업도 참 많은데요. 슈 화장하기, 슈의 미용실, 슈의 패션 스타일, 쓰리잡 꼬잡은 기본이고요. 슈의 변신 마법, 이것도 한 인기 했죠. 마법의 거울에게 누가 가장 예쁜지 묻는 마녀, 슈라고 대답합니다. 질투가 난 마녀는 변신마법으로 슈가 되기로 결심. 눈동자약, 피부색약, 몸매약, 캐릭터약 등 여러 종류의 마법 포션으로 변신을 도우면 됩니다. 이것도 정해진 공략이 있는데요, 하나라도 잘못 섞여 들어가면 뚱뚱한 슈, 말라깽이 슈, 얼꽝 슈, 아기 슈, 달걀 귀신 슈까지 온갖 슈들이 튀어나온다는. 슈의 수업 시간도 은근 골 때립니다. 선생님 몰래 맛동산을 먹방하는 게임인데요, 제한 시간 내에 한 봉지를 다 먹어야 하죠. 한테 걸리면 바로 게임 오버. 복도에 나가서 벌석이 엔딩입니다. 얼려먹는 초코에서는 누더기 옷은 그만 입고 싶다는 슈가 등장합니다. 옷찜하기에서 새 옷을 골라주는데요, 돈은 얼초로 대신 지불하면 됩니다. 필요한 얼초의 개수만큼 만들어내면 성공. 이? 갑자기 웬 얼초냐고요? 아직 모르는 사람도 은근히 많은데요, 사실 슈는 해태제가 출신 개발자가 만든 캐릭터입니다. 주 타깃이 초등학생인 만큼 은근 PPL이 많죠. 이것도 PPL, 이것도 PPL. 다양한 게임에 광고를 넣어서 과자 매출도 제대로 올렸다는. 얘가 맛동산에 얼초 먹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PPL에도 좋으니 모바일 게임으로 다시 나오면 좋겠네요. 극악의 난이도인 슈의 라면 가게, 그보다 한 수위로 킹받는 게임이 있습니다. 줌마의 고기 굽기. 밥 통째로 식사 중이던 아주머니, 김치로는 모자라는지 제대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하면서 벌어지는 세계관인데요, 화로에 고기를 적당량 올린 후 적당히 익었을 때 뒤집으면 끝. 말만 들으면 세상 쉬워 보이죠. 타이밍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 계산이 필요하고요, 조금만 늦어도 까맣게 타버린다는. 제가 한번 도전? 아니 이거 5천점 어떻게 하냐고요. 목숨은 총 5번 뿐인데요,
500개월도 못 깰 것 같죠. 배고파하는 아주머니의 슬픈 모습으로 마무리. 이 찜찜한 뭐냐고. 성공할 땐 이런 모습이라는데 엔딩 보신 분 존경합니다. 사실 고기 굽기 컨트롤 게임의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2000년 일본에서 제작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야끼니꾸정. 뭐 좀 더 쉽기도 하고 완성도나 고기 그래픽이 현실감 있어서 이 게임을 하는 애들도 많았죠. 야끼니꾸 시뮬레이션으로 리메이크 됐다는데 관심 있는 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고기 굽기와 함께 요리 게임계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고향만두 만들기. 국내에서 터줏대감처럼 장사하던 고향만두 사장님. 느닷없이 경쟁 만두 가게가 오픈합니다. 이름하여 타양만두. 한 동네에 만두집이 두 개인 건 곤란하지. 위기의식을 느낀 사장님은 맛으로 승부 보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게임 스타트. 만두소부터 만들고 돼지고기, 두부, 양파, 양배추, 참기름, 마늘, 대파, 아구 넣고 쉐끼쉐끼. 이것도 은근 어렵습니다.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쉴 새 없이 콜록대는 사장님. 만두소뿐만 아니라 만두피 모양과 조리법 매칭도 잘 해줘야 하는데요. 반달 모양의 경우 구워야 하고 또아리 모양은 쪄내야 성공. 재밌는 건 진짜 고향만두에 들어가는 조합이라고. 그리고 이 게임은 지면 찜찜해서 잠 못 잡니다. 실패하면 이 불쌍한 사장님이 떠나야 하고요. 성공하면 경쟁업체 타양만두가 타양빵집으로 전업하죠. 이 엔딩 보려고 얼마나 했는지 다 추억이네요. 아직 킹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몇 속까지 킹 받는 게임 두 개가 있거든요. 먼저 눈빛 보내기. 일본 게임으로 원제는 성 로맨스 학원 사랑의 설레임 대작전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공이 남학생들에게 눈빛을 보내 유혹하는 게임인데요. 모든 남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플러팅 게임이죠. 배경은 교내 복도와 옥상이고요. 마우스로 좌우로 이동하며 달리기도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는 남학생을 발견했다. 얼굴을 꾹 누르면 러브빔 발사. 하트 게이지를 끝까지 채우면 까맣게 불타는 남학생. 하트 눈 으로 다시 태어나 주인공들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많이 유혹할수록 줄줄이 소세지가 된다는. 여기서 콤보로 유혹하면 각성 상태인 뷰티 타임이 발동되는데요. 파워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죠. 그렇다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방해 요소인 선생님은 꼭 피해 다녀야 하고요. 라이벌 여학생들도 있는데요. 만약 진다면 비웃으며 남학생을 빼앗아 유유히 사라진다는. 쟁탈전을 통해 킹카를 획득한다. 이 소년이 인력거를 끌어주거나 가마를 태워주는 엔딩으로 이 학교의 여왕이 될 수 있고요. 남자를 단 한 명도 유혹 하지 못하면 혼자서 흐느끼며 쓸쓸히 걸어가는 걸로 마무리. 다음 게임은 선생님 안 볼 때 춤추기입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으려고 뒤돌았을 때 스페이스바를 눌러 학생들이 춤을 추게 하는 건데요. 이때 흘러나오는 이 박사의 몽키 매직. 온갖 오두방정을 다 떨죠.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깐 돌아보는 선생님.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끝까지 걸리지 않고 선생님을 약올리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들키면 가차 없이 게임 오버. 바닥에 엎드려 뻗친 채로 신나게 두들겨 맞는 는다는. 내가 뭘 본 거지? 이상하긴 한데 재미는 있어 보이네요. 여기 인기 게임들이 더 있습니다. 추억의 화장 게임 다들 기억하시나요? 사계절 메이크업 시리즈로 당시 초딩들의 메이크업 교과서였다는. 완성본을 1, 2초 정도 보여주고 메이크업 시작 똑같이 따라하면 되고요. 성공하면 마지막 화면에 메이크업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새로 사귄 남친과 해피엔딩이지만요. 실패하면 거울이 깨져버렸죠. 짱구가 주인공인 게임들도 있습니다. 바로 짱구 교실 시리즈. 나름 짱구와 북미선의 성우가 같았고요. 은근 교육적인 게임이 많았는데요. 치카치카는 어떤 음식이 충치를 유발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게임입니다. 물고기와 사과, 배추 같은 몸에 좋은 음식은 그냥 놔두고요. 콜라와 사탕 등 나쁜 음식들을 쟁반으로 받아내는 건데요. 이가 썩으면 칫솔로 고쳐주면 되죠. 다음은 짱아를 찾아라. 돋보기로 구석구석 잘 보고 짱아를 찾아내면 되는데요. 은근 재밌다는. 또 다른 인기 게임은 아이 키우기 시리즈. 가장 유명한 건 아이 키우기 6탄인데요. 사실 엄청 슬픈 스토리입니다. 아기만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는 엄마. 홀로 남은 아기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기로 시작해서 유치원생, 수험생, 군입대 후 회사원이 되고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키우다가 80세 노인이 되면 하늘나라로 가죠. 하늘에서 돌아가신 엄마를 제외하고요. 다시 아기 때 기억으로 돌아가 엄마 품에 안기는 엔딩이라는. 다시 보면 눈에 항상 눈물이 맺혀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감옥 탈출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당신, 감옥에서 탈출해야 하는데요. 지뢰, 낭떠러지, 철조망, 화염방사기 등의 트랩을 피해 지하철에 탑승하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때의 감성 그립네요. 라면은 슛게임으로, 만두 레시피는 고향만두를 배웠던 그때 그 시절. 지금은 훨씬 재미있는 게임이 많지만요, 그 감성은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아직 카트라이더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다이너마이트.